이게 북한에서 며칠 전에 그 트럼프하고 예. 김정은이가 하노이 회담 깨지고 예. 한 일주일 만에 인공위성으로 인공 지진으로 예. 추정되는 예. 지진이 관측됐어요. 예. 그럼 그 깨지자마자 이게 무슨 핵실험한 것 같은데 핵실험이 아니라 지진 규모가 약한 걸로 봐서 이제 추정하는 거는 추정입니다만 예. 예. 뭐 저 조그만 핵 있잖아요. 배나 핵배낭 같은 거 예. 이런 거 하지 않았나. 근데 기상청에서도 그걸 관측했대요. 예. 근데 보도가 안 나와요. 보도가 안 나오는데 연합뉴스에 짧게 나왔는데 에, 광산 발파 추정된다. 예. 광산에서 발파한다 추정된다. 이렇게 억지로 갖다 쓰고 이게 보복으로 핵실험 같은 거 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핵배낭 같은 건 작으니까. 근데 사장님 보십시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 북한한테 김정은한테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그 시설 알고 있다 이렇게 공개를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보고를 받고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왜? 예. 서훈 국정원장이 국회에 가서 뭐라고 응답했어요? 하노이 회담 기간 중에도 ICBM 관련 특이 상황이 포착이 됐다. 그 정문을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 우라늄 농축 시설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국회에. 그러면 그건 뭡니까? 그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 보고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정보가 아니고도 예. 우리나라 국정원장으로부터도 하노이 핵 담판 기간 중간에도 핵과 미사일 활동을 다 하고 있다는 보고를 다 받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랬는데 담판 깨지고 나서도 남북 경협 사업을 속도감을 내라고 내각에 지시하는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상식으로는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하느냐. 대통령한테 주어진 권한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이다. 이겁니다. 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군 통수권이 있는데 국군 통수권을 훨씬 넘어서는 게 9.19 남북 군사 합의라고 네. 보는데 네. 네. 지금 이 시점에 미국 한미동맹을 완전히 한미동맹이 지금 깨져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비명현상이 제가 보니까 네. 한미동맹 관계의 기본이 뭡니까? 한국과 미국군의 합동 군사훈련인데 세계 훈련 다 폐지시키잖아요. 네. 한미동맹이 지금 거의 막 행사예요. 비명현상이에요. 거기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주한미군 지휘 변동이 네.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 한미 이거는 깨져도 좋고 대북 뭐 이것만 하면 책이다. 그래 김정은 제일이다. 북한 제일이다. 이 논리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 이거는 국민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 아시죠? 그것만 가지고도 탄핵감 아닙니까? 탄핵감이지. 그리고 그거 어떻게 자기가 국회 동의도 못 받았잖아요. 그럼 국회 동의 안 받았다는 건 국민의 동의도 안 받았다는 얘기거든. 자기 혼자 비준을 해가지고 김정은 말라가지고 냉면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해가지고 비준 발효시키가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건 나중에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현지 국방장관이 말이야. 그 폐기 대상이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예비역 장성단이 발족해가지고 뭐래 2월 중으로 9.19 남북 군사 합의서는 포기를 폐기를 선언해야 됩니다라고 성명하고 예, 예. 그다음에 한면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생각하는 변호인단을 통해 가지고 헌재에다가 네. 이 위헌 제청을 했어요. 네. 각각 결정이 나왔어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법률가들은 이거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헌재가 그거 동조를 해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화풀냐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입장으로 볼 때는 야 이게 참 대한민국 내가 섬기온 대한민국이 운명이 예측불능이다. 풍전등화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배척간도에 서야 되죠. 배척간도고 풍전등화가 아니겠느냐. 진짜 이거 이대로 가면은 김정은이 주도하에 김정은이는 뭐 국회의원인가 뭐 그것도 당선되고 뭐 했다고 그러면서 네. 최근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웃기대. 네. 김일성이 하던 얘기를 요즘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네. 김일성이 한 게 아 뭐 고깃밥에 뭐지 아, 쌀밥에 고깃국 먹게 기아집에 뭐 그 참 이제 와서. 그런데 그걸 무슨 말로 또 얘기하냐면 핵은 아니고 경제개발에 적응하겠다는 그 의미를 강조하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핵을 폐기해야지 이놈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북한 인민들은 고깃국도 못 먹고 쌀밥을 못 먹고 있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예요. 얘기하지. 쌀밥 못 먹고 있고 고깃국 못 먹고 있다는 거거든요. 굶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하던 얘기를 김정일이도 못하고 김정은이도 못하고 3대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인민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당당하잖아요. 지금 이쯤에 담배, 국제회의하면 담배 피우고 제때를 여동생이 갖다가 제때를 가져오고 그걸 또 예찬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이건 나 정신, 이런 정신병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그건 김정은이야 지가 왕이니까 왕권 통치하려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거를 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걸 동조하고 나서냐고요.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한테는 쓴소리를 하지만 북한이나 김정은한테 쓴소리 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절대 쓴소리 안 해. 뭐 인권 문제도 북한 인권 그리하면 해결이 됩니까? 오히려 도와줘야 돼. 이 논리를 당당히 주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뭐 대통령께서는 지금도 동남아 뭐 가가 국위 외교 하신다고 얘기를 하면서 카나다에 만나면 대북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는 완화시켜야 된다. 그 논리를 가지고 계신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핵폐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대북 제재 완화해야 된다. 지금 이번에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장관 있잖아요. 네. 그 양반이 그 보통 사람 아니던데 그 완전히 그냥 그 양반 박근혜 대 정부가 성주에 사드 배치 결정했을 때 네. 나라 망한다고 뜯은 양반이야 그 양반이. 네. 그리고 추단한 폭진하고 이때 나온 5.24 조치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당장 네. 폐기시켜야 된다고. 네. 그리고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 가지고 핵 문제 해결 못한다. 네. 도와줘야 된다. 그거 한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에요. 내정이에요 내정이. 그뭐모르겠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 사람 이제 뭐 국회 청문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으면 또 되겠지. 국회 청문회 통과가 안 돼도 임명하는 대통령 임명이 맞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우리 넓은 입장에는 야 우리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해도 하든 너무하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막 열렬하게 지지해가 뽑아놨고 아니냐 말이야. 지금 아이고.